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우르륵 짭짭 우르륵 짭짭 맛 좋은 라면. 고춧가루빛 코크야. 이특의 조리빛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날로날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듬뿍듬뿍 늘어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예, 그리고 광고도 많이 붙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특의 조립이 책의 이특입니다. 자, 사실 그 지난번에 우리 또 시원 씨가 또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환하게 또 빛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뭐 모셨다기보다는 이분 식사를 안 하셨다라고 그래서 가는 길 붙잡아서 제가 드리고 왔는데.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아, 이거 물려 들어간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너무 좋다. 네, 유튜브에 많이 적응했는데요. 네, 이렇게. 네. 자, 바로 우리 슈퍼주니어의 보사우미남, 은혁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자체발광 보성미남 은혁입니다. 아, 15년이 네네. 지났는데 자체발광 보성미남을 꼭 넣어야 되나요? 입에 붙었어요. 아, 붙었어요? 네네네. 이름 것도 같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윤호, 윤호, 최강창민 그런 것처럼? 자체발광 보성미남 은혁. 아, 은혁. 일단 그러면 요리 잘해요? 네. 아, 솔직하게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저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근데 라면 끓이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진짜 잘해요. 라면은 진짜 잘 끓여요. 라면을? 제가 우리 멤버 중에서 라면은 제일 잘 끓일 거예요, 제가. 오, 라면을? 네, 이따가 한번 끓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 주 메인 요리. 메인 요리. 네네네네. 이것만 있으면 저는 뭐 1년이 걱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라면만 먹고? 네네. 라면 셰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라면도 좋아하고 신라면도 좋아하고 신진 다 좋아하는구나. 네, 신진 다 좋아하고 신라면은 오모리 김치찌개라는 오모리 김치찌개 맛있죠. 네. 저희가 이런 브랜드명을 많이 말씀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혹시나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짜파게티 너구리 팔도 비빔면 기다립니다. 자, 은혁씨 그럼 평소에 뭐 좋아해요? 저는 사실 정말 다 아시다시피 약간 초딩 입맛? 아, 맞아. 어린 입맛. 네, 그런 입맛이에요. 그래서 좀 맵고 짜고 달고 단짠단짠. 네, 약간 그런 것들. 떡볶이 좋아하고 자, 그리고 김치로 만든 음식 다 좋아하고. 김치? 네, 저는 김치로 만든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은혁 씨를 위해서 네. 김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뭔지 모르겠죠, 아직. 참 맞춰봐요. 돼지 그러면은 어? 제육김치 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아닌데요? 은혁 씨가 정말 좋아하는 네. 우리 할머니도 엄청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할머니. 할머니? 네. 힌트 할머니. 많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좋아해요. 어? 혹시? 혹시? 할머니 한 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해요. 뭐죠? 보쌈! 보쌈! 아~ 자, 그러면 오늘 보쌈.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우, 보쌈에 가고 싶다. 아, 우리 그렇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은혁 씨를 보면서 보쌈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족발에 가고 싶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맞아. 내가 은혁 씨 오면 이거 꼭 부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언제 해요 이거 도대체. 아, 기다려. 빨리 해요. 아, 우리는 네. 이게 토크 비책이에요. 빨리 해. 배고파. 내가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좀 보니까 네. 이 구독자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은혁 씨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호칭을 좀 정해줘요. 광고주. 광고주? 아, 다? 네. 이건 그냥 광고주를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다 일반 그 구독하신 뭐라 그래야 돼? 시청자분들? 구독자.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배제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네. 보쌈 갑니다. 일단은 이 돼지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끓여줘야 돼요. 끓는 물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 뭐예요? 자, 이건 뭐? 파. 대파. 대파. 네. 이거는 뭐? 양파. 양파. 이거는? 마늘. 통마늘. 네. 이거는 생강. 생강. 정확합니다. 어... 많이 안 해. 네네네. 자, 물. 불로 좀 이동해 볼게요. 자, 은혁 씨 여기다가 물 좀 받아 주세요. 얼만큼요? 한 4 정도까지? 4 정도까지. 네. 자. 자, 좀
많은데? 네? 아 맞추 4에 맞추는 네, 거예요? 4에 맞출게요. 맞죠? 4. 어, 정확하다. 어. 알파고네. 아, 저는 정량을 고수합니다. 어. 자, 물이 끓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네. 춤 좀 춰주세요. 어떻게요? 잘한다. 잘하네. 음악 나와요? 어, 음악 안 나가요. 아, 음악이라도 좀 틀어줘요. 음악이요? 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 비계도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사라코기 딱 있고, 그리고 여기 물 끓기 전에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뼈 있는 거를 되게 저, 싫어하세요. 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네. 아직 고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못 씹어요, 잘. 이 뼈 주변에 있는 이 고기들이 네. 맛있는 고기들이래요. 고기는 네. 어딜 먹어도 다 맛있어요. 아. 정답이네요. 네. 와, 장난 아니다. 자, 이거 하는 동안 저 까먹을 뻔했네요. 뭐요? 이렇게 물 넣고 네. 그 다음에 끓지 않은 물 상태에서 네. 이것도 들어갑니다. 커피가루. 여기에? 네. 커피를 넣는다고요? 이 커피가루 진심이에요? 아, 정말로? 진짜로. 커피를 왜 넣어? 돼지고기에는 이 잡내가 나요. 네. 이 잡내를 양파나 대파 이런 거 마늘들이 잡아주긴 하지만 이 커피가루가 엄청나게 잡아줘요. 진짜? 네. 잡내를 잡내가? 네.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잡내를 잡내.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두고 보자. 이 보쌈이랑 같이 먹을 이 겉절이. 어, 겉절이를 해? 네. 겉절이도 할 줄 알아? 겉절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배추 있죠? 네. 입을 좀 뜯어주세요. 이렇게?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맞는 거야? 이렇게요? 잘했어요. 자, 은혁씨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르면 양념이 잘 안 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리 프로그램 할 때 배운 건데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양념이 잘 배요? 한번 해볼래요? 아, 망할 것 같은데요. 축축축축 하면 돼. 축축축. 오! 그렇지. 이렇게? 요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 축축축. 네. 축축축축축 아니 축축 재밌죠 하니까 잘하네 오 맞아요 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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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혁의 요리 비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양념이 잘 배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배추잎을 이렇게 썰어놓고 이게 중요해 사실 여기까지는 누가 그냥 집에 툭툭툭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혁 씨처럼 요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념장을 못 만들어서 실패한다고 해요 네 그쵸 자 먼저 피콕에서 고춧가루 고마워요 아 피콕 네. 피콕이 그 뭐야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참 좋더라고요 알죠 피콕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넣어주세요 PPL 약자 뭔지 알아요? PPL? 네 프로페셔널 어 그리고 프로그램 어 그리고 리트? 파워 라지 자 설탕과 고춧가루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후추도 좀 넣어놓을게요 같이 후추도 좀 넣고 후추 좋아하니까 어. 사실 후추 잘 안 넣어요 이거 김장 같은 거 할 때 새우젓은 저는 많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요게 감칠맛이 살아요 아 너무 많은데 은혁 씨 김치 좋아하죠 네. 김치에 새우젓 이따만큼 들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요만큼만 좀 많은데 이거 진짜 조금 넣는 거예요 아니 요리를 이런 게 아, 들어간다니까요. 아, 비릴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저 진짜 그 김치 그 비린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물엿. 오. 물엿 좋아하죠. 물엿 좋죠. 이거 단맛을 내주는 거잖아요. 단맛을 내주기도 하지만 이 물엿은 윤기를 많이 내주는데 좀 좋아요. 어, 그럼 머리에 발라도 되나? 아니, 그건 안 돼요. 트리트먼트처럼 약간?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들러붙어요. 죄송합니다. 됐어. 이 정도? 네. 그다음에 까나리 액젓. 국산 까나리. 아 이것도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쓴 거 아니에요? 쓴 거 아니에요. 짭조름한 맛 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비리라고 하려고 비리지 그러죠. 않을까요? 아니 아니에요. 아 비린 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니 아니 아니. 둘 은혁 씨가 좋아하는 김치에는 이게 엄청 들어갔었어요. 그래요? 네. 일단 이따 먹어봐요. 일단 먹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양념 김치에 들어갈 양념이에요. 한번 내가 맛을 봐야 되겠다. 맛있는데? 비릴 것 같아. 전혀 안 비려. 비리면 내가 1도 안 비려. 1도. 그렇지. 아니 냄새 맡지 말고. 아니라니까요. 아 먹어보라니까요. 아니 맛있다니까. 오? 맛있지. 오! 맛있지. 오.